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K-POP과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즐겁게 배워보는 싱싱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즐겁게 한국어를 공부할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리버 씨, 방금 본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복싱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리버 씨는 복싱 좋아해요? 네, 좋아요.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요? 내 친구 중에 복싱 선수가 있는데. 정말요? 네,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복싱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와, 그래요? 누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복싱 정말 배우고 싶어요. 네, 그럼 언제 그 친구 소개해 줄게요. 진짜요? 그럼요. 약속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울 표현은 바로 뭐뭐 할게요 라는 말인데요. 약속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올리버 씨에게 한 말에도 이 뭐뭐 할게요로 된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약속할게요? 맞아요. 그 친구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였어요. 연애세포에도 뭐뭐 할게요 라는 약속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다 왔어요. 여기 자주 오는 데인가 봐? 아직 못 잊었구나? 잊어야죠, 이제. 태준아, 내가 그 사람을 잊게 해주겠단 말은 못하겠지만 네가 덜 힘들고 덜 아플 수 있게 도와줄게. 올리버 씨, 누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들었어요? 네, 해리가 태준이한테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볼 장면에서는 태준이의 연애세포지요. 내비도 약속을 하는데요. 무슨 약속인지 함께 보시지요. 나도 버림받았다. 넌 버림받게 생겼더라. 태준이한테 돌아가. 가서 날 사랑하게 만들어. 너를? 너 연애세포잖아. 태준이가 날 사랑하게 만들면 돼. 미친 아줌마네, 미친 아줌마. 에이, 미쳤어, 미쳤어. 얘 가둬주세요. 아니, 잠깐만! 됐어! 아니 잠깐만요, 생각을 해봐야죠. 얘 그냥 죽여주세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아니야, 저기 선생님, 할게요. 노력할게요. 노력? 아니 진짜로 꼭 성공할게요. 목숨 걸고. 살려주세요. 약속할게요. 와, 한참 기다렸는데 튜브 보내서 내비가 약속을 많이 했어요. 노력할게요 라고 했고 또 기억이 안 났네요. 꼭 성공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짐하는 약속할게요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해리는 좀 나쁜 사람 같아요. 자꾸 내비한테 일을 시켜요. 맞아요. 뭐라고 하면서 시키는지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까요? 나도 버림받았다. 넌 버림받게 생겼더라. 태준이한테 돌아가. 가서 날 사랑하게 만들어.
거봐요. 해리가 네비한테 태준이한테 돌아가 가서 날 사랑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막 무섭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나보다 어리거나 친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킬 때 돌아가 만들어 이렇게 뭐뭐 해를 써서 말해요. 올리버 공부해. 네. 어때요? 연애세포 해리와 비슷한가요? 순간 긴장했어요. 아, 그런데 이런 표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이면 뭐뭐 하세요나 뭐뭐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윤지 누나.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빨리 여자친구 소개해 주세요. 그때 꼭 영화표 사주세요. 오케이, 약속할게. 먼저 정리하고요. 따라 읽어보세요. 기다린다고 약속할 때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도와줄게. 도와줄게. 돌아가라고 시킬 때는 돌아가. 돌아가. 영화표 사주세요. 영화표 사주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B2B의 집으로 가는 길을 들으면서 오늘 공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